자, 여러분, 이게 타이칸 투리스모의 앞모습입니다. 자, 디자인 멋지지 않나요? 사실 기존에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관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유가 특히 뒷모습이 뭔가 좀 둔하고 짐차갑고 이런 이유 때문에 외관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보시면은 외관이 이렇게 스포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감이 물씬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붕에서 시작한 선이 아주 속도감 있게 떨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차 디자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운데요. 이 두툼한 골반, 포르쉐 911처럼 이 뒷바퀴 쪽으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칸 투리스모가 아주 강력한 뒷바퀴의 힘을 표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차는 타이칸 세단하고 비교해서 지붕에 이렇게 루프랙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겉보기에도 뭔가 아웃도어적인 성향이 묻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위쪽에 루프박스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신는다든지 이렇게 장비들을 올리게 되면 그림이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차 휠을 보시면은 타이칸 터보 투리스모에는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리어 타이어 사이즈만 해도 너비가 305mm입니다. 굉장히 광폭 타이어를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서머 타이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M 플러스 S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머드와 스노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눈송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눈길 주행까지 가능한 타이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앞쪽에 보시면은 네, 앞 타이어 사이즈는 이제 휠은 21인치로 동일한데 타이어 너비는 265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21인치 휠 안쪽을 꽉 채우는 이 디스크 브레이크도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 이 캘리퍼를 보시면은 흰색 컬러가 돋보이는데 이게 바로 PSCB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강철 브레이크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 브레이크인데요. 일반 주조로 만든 강철 브레이크에다가 텅스텐 카바이드라는 물질을 100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로 이 디스크를 감싼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일반 이제 강철 브레이크보다 강성이 10배 이상 강력하다고 하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아주 강력한 강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포르쉐 캘리퍼가 노란 색깔로 된 브레이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거든요. 그 PCCB 브레이크와 비교해서 그의 버금가는 성능을 내면서도 생산 단가는 훨씬 저렴한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치고 굉장히 매끈한 실루엣을 지녀서 이 차의 공기저항 개수는 CD 0.22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저희가 먼저 이제 넉넉한 적재 공간을 보여드렸는데 저 공간도 부족하다,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보닛에 있는 프렁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차의 보닛은 이 디스플레이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차가 뜨는데 이 앞쪽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보닛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앞쪽에 보시면은 네, 여기에도 이제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8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뭐 아주 넉넉한 공간까지는 아닌데 깊이가 꽤 깊숙한 편이고요. 뭐 보스턴 백 하나 정도는 충분히 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범퍼 쪽을 보시면은 이런 디자인들이 일반 타이칸 세단하고 좀 구별되는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휠 하우스를 감싸는 이런 검은색 몰딩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차가 활동적이고 아웃도어적인 그런 성향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은 이 차는 기본적으로 타이칸 세단하고 비교해서 지상고가 20mm 더 높습니다. 그런데 주행모드에서 오프로드 주행모드가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에어 서스펜션이 차고를 30mm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타이칸 세단으로는 엄두도 못 냈던 이런 인도길도 타이칸 투리스모는 조금 더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타이칸 투리스모의 뒷좌석인데요. 확실히 머리 공간이 일반 타이칸 세단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이게 이제 외관 형태로 디자인을 하면서 일반 타이칸 세단보다 뒷좌석 머리 높이가 47mm 더 키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위쪽에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주 여유롭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타이칸 세단 버전 리뷰 때는 뒷좌석 공간감은 파나메라보다 좀 못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정도면은 뒤에 충분히 건장한 남자 성인들 이제 두분 정도 태워도 아주 여유롭게 장거리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2차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타이칸보다는 지상거가 조금 더 높아서 타고 내리기가 조금 더 수월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뒷좌석 역시 전부 다 터치 방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네,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소리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직관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핸드폰 하나 정도 올려두기 괜찮은 공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기차들이 차체 밑바닥에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착좌 위치가 조금 높고 특히 발 놓을 공간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근데 이 타이칸 같은 경우는 특히 2열에 이 2열 승객이 발 놓을 공간만 피해서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일반범 내연기관 모델 파나메라하고 비교를 해서도 발 놓는 높이가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편안한 자세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네, 가죽의 질감도 상당히 뛰어나고, 특히 포르쉐 같은 경우는 2열 시트도 이렇게 옆구리 쪽 부위가 꽤 많이 튀어나온 편이어서 과격한 주행에도 2열 승객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잘 지지를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쪽에는 컵홀더가 두개 있는데, 그렇게 뭐 고급스러운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위쪽에 글라스 루프가 유리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린 뭐 SUV들 보면은 거의 뭐 2열 승객 머리 위치 정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머리보다 더 뒤쪽까지 갑니다. 그래서 2열에 앉았을 때 특히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쉬운 거는 이 차에는 별도로 차양막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윈도우 틴팅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기온이 따뜻한 날에는 햇빛이 좀 부담스럽게 들어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차는 트렁크 버튼이 버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기본 트렁크 용량은 약 45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열 시트를 모두 폴딩하게 되면은 1212리터까지 확장이 되고요. 자, 여기 아래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하부에 배터리랑 뒤쪽에도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깊숙한 수납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완속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부피가 작은 짐들을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자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차가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가 뭐냐면 곳곳에 이런 밴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뭐 캠핑 갔을 때 이렇게 굴러다니기 쉬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짐들은 이런 부분에 고정을 시켜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로 골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가장 뒤쪽에는 이렇게 좌우에 공간을 좀 파놔서 가로로 한개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통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2열 시트가 180도로 풀플랫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차는 거의 완벽하게 수평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차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되게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차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넉넉한 적재 공간입니다.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 스포츠카 600마력 이상 발휘하는 이 고출력 스포츠카들은 실용성과는 사실 담쌓은 모델들이 많았습니다. 이두 가지를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차는 강력한 출력과 운전 재미 그리고 넉넉한 적재 공간까지 양립을 했습니다. 픽업트럭에 있던 짐들을 과연 고스란히 실을 수 있을까? 저희도 궁금했는데 실제로 전부 다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타이칸 세단하고 비교해서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여행이라든지 이런 레저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외건인데 외건답지 않은 스포티함입니다. 저는 사실
웨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뭐랄까 이 웨건을 보면은 항상 세단의 파생형 디자인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타이칸 투리스모의 디자인은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이 웨건 차종을 고려한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자 반면에 단점들도 크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점은 조금 부족한 주행거리입니다. 저희가 주행 리뷰하면서 실제로 인증 수치인 274km 보다는 조금 더 길게 탈 수 있다. 한 300km 초반대까지는 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장거리를 나오게 되면은 이 배터리의 잔량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리뷰하면서 지금 현재 배터리 잔량이 36%인데 이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는 138km거든요. 이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충전소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내연 기관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조금 어렵다. 물론 단독주택에 사시거나 집이나 직장에 충전 여건이 잘 갖춰진 분들한테는 크게 신경이 안 쓰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조금 부지런해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단점 두 번째는 조금 부족한 감성 품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타고 있는 이 타이칸 터보 투리스모의 가격은 2억 60만 원입니다. 절대 저렴한 차가 아니고 상당히 고가의 자동차인데 글쎄요 외관 디자인이나 주행 성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아주 가격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인테리어 디자인은 2억짜리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은 감성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색감 자체도 조금은 칙칙한 면이 있고요. 이 계기판이나 뭐 다양한 모니터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연출한 것은 좋지만 조금 더 소재라든지 감성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써줬다면 더 완벽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타이칸 투리스모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